함수의 성질은 알고 있다. f 인버스의 인버스는 그냥 f다. xy를 한번 바꾸고 다시 바꿨으니까 원래대로 그대로. 그래서 f 인버스의 인버스는 그대로 f. f랑 f 인버스 합성했더니 상등함수가 된다는 말은 이 두 개는 서로 간에 역함수가 꼭겨야 돼. f랑 g를 합성했더니 상등함수가 돼. 그럼 요거 두 개는 서로 역함수. g는 f 인버스, f는 g 인버스. 합성된 전체를 인버스를 취할 때는 각각의 인버스의 순서가 바뀌더라는 거. 또 함수의 색깔이죠. 이거 역함수를 이거라고 할 때, 자, 요거는, 요게 뭐예요, 요게. 요게 항등함수. 차례대로 계속 집어넣지 말고. 요게 항등함수니까 결과적으로는 f 인버스 3을 구하시오. 이거랑 같은 거. 이럴 때는 항상 이거를 k로 두고, fk가 3이 되는 값을 구하시오. fk가 3이 되는 값을 구하시오. 루트 2k-3이 3이 되는 요 k 값을 구합니다. 항상 요렇게 해야 돼. 요거를 요렇게 해. 인버스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다, 그래? 인버스 구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했다. 요 말은 x를 넣었더니 x가 그대로 나와. 이 말은 요거 두 개가 항등함수다. 자, 그래서 g라는 것은 f 인버스. 요게 또 항등함수다. 그 요건 g, 즉 f 인버스 2를 구하라. 이거 같다, 그래? 그래서 이런 것도 함수에서 우리 다 했지. 그냥 함수만 이렇게 바뀌는 거야, 지금. g, fg의 인버스는 g 인버스 f 인버스. 다시 g. 요거에 3을 넣어야 돼. 요게 또 항등함수야. 요것만 계산하면 돼. 자, 요거는 f 인버스, g f 또 인버스. 요거는 f f의 인버스 a를 했더니 부가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f f의 9를 했더니 a가 된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거를 인버스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f f라는 함수는 인버스의 a를 넣었더니 부가 된다. 이 말은 f f의 9를 했더니 A가 됩니다. 요렇게 그래요. 요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자, 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이거의 그래프의 개형으로, 자, 이거는 부호만 알 수 있다, 그지? 값은 알 수가 없고, 부호만 알 수 있다. 먼저, 요 식에서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c분의 1 그렇게 요거 0 되는 거. 그 다음에 y는 c분의 a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알 수 있는 게 점근선은 x도 양수, y도 양수까지 알 수 있습니다. 요것도 양수, 요것도 양수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c는 음수가 되겠지. c가 음수면 a도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a, c 이제 부호를 알 수 있습니다. y절편이 양수 되겠지. y절편, 항상 정근선, x절편 또는 y절편, 보통 이제 y절편이 된다. 0 집어넣으면 양수가 돼요. 0 집어넣으면 b지, b. b가 양수다. b도 양수다. 그래서 이렇게 부호를 알 수 있어요. 부호를 알면, 요 그래프의 개형 구하라 할 때는 y는 루트, a는 음수니까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두면 돼요. 음수니까. b는 뭔지 모르는데 양수야. 플러스 1, c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c 하면 플러스 요 그래프 그래요. 요거는 y는 요거를 마이너스 묶어주면 요렇게 되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꼭지점이 1콤마 1. 그러면서 요렇게 되는 거니까 요런 그래프의 꼭지점이 1콤마 1이 오도록 요렇게 그려요. 그래서 요런 느낌. 값은 알 수 없다 그지? 하지만 부호까지는 알 수 있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 그래프. 그럼 이 그래프는 꼭지점이 4,1이고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요 식에서 y는
마이너스 루트 AX의 그래프를 여기서 A를 묶어주면 X 더하기 A분의 B 이렇게 됩니다. 근환이. 그럼 이거를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Y축으로 C만큼 이동해요. 이렇게 꼭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요 값이 4가 돼야 돼요. C는 1이다. 그 다음 0일 때 마이너스 1이 돼요. 여기서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B 더하기 C, C가 더 구했으니까 바로 집어넣자. 더하기 C를 하면 이게 마이너스 B. 그 루트 B가 2가 되니까 B는 또 4가 돼요. B 여기 4네. A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요 유리함수 식이를 구해줄지. Y는 X 플러스 A, 플러스 A, 분의 B, 더하기 C, 더하기 C, 요 그래프. 자, 요 그래프는 Y는 자, 정근선이 1, 1이고 K가 4지. 아, 됐고. 19했다. 그러면, 그거 역함수 F 인버스에 대해서 F 인버스 2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K. 그래서 FK가 2가 되는 K 차지라. 유형 16 엄청 중요. 중요한데 유리식도 마찬가지고 무리식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형태에서 교점의 개수상 교점 한 점에서 만나든 만나지 않든 두 점에서 만나든 이런 교점의 개수를 두 점에서 만나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만든다 이거죠. 그래프로 풀어야 돼. 그래프로 그래프로 풀고 식은 값을 찾는 데 이용. 값을 찾는데 접할 때 어떤 그런 상황이라든가 그런 값 찾을 때 식을 쓰는 거지 문제는 항상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프 판별식으로 쓰면 값을 확인하면 안 된다 이거야. 루트 요거 마이너스 x를 1만큼 해서 그래프는 요렇게 저게 이기 그 다음에 요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지 기울기가 요렇게 되는 직선이에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 그럼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한 점밖에 안 됩니다.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요 점을 지날 때부터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요 점을 찾아요. 요 점을 지날 때의 k 보다는 그래프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요 점을 지날 때는 1,0이니까 이게 1,0이면 지금 여기는 k가 1이지. 그래서 k가 1일 때부터 됩니다. 1일 때부터 두 점이지. 조금 더 올라가도 두 점이야. 와, 요 K까지 더 커져도 두 점이야. 언제까지 두 점이냐. 요렇게 접하기 직전까지 두 점이야. 접할 때 그때 값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거기 등호부터만 돼. 접할 때의 값을 찾기 위해서, 루트 1-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요 식을 풀어야 돼. 1-X는 X제곱 2KX K제곱.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k 이러면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x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정리하면 요식에서 요식의 판별식 2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k제곱 마이너스 1 요것이 0이 되는 상황을 찾아요. 접하는 상황. 정리하면 4k제곱 4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 k 제곱을 정리하면 k는 4분의 5가 됩니다. 이렇게 될 때 k가 4분의 5. 여기에 4분의 5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스토리 사람들은 없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건 2차식이 그렇다는 거야. 이 2차식 분도 아니잖아. 무리식 분도 무리식. 뭔 말인지 알겠지? 두 점에서 만나라 해가지고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틀린다. 반드시 그래프 써야 돼. 무리함수도 그렇고 유리함수도 그렇고. 그래프에서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어느 상황이다. 그럼 그걸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저 프린터는 꼭 안 풀어도 되는 문제 쌤 보내놨다. 그거는 교과 아니기 때문에 꼭 빼버려야. 그런다고 시간만 걸리니까. 708. 이거하고 이것이 접할 때,
요거는 마이너스 루트 그래프를 양수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요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그리고 그게 접할 때 했기 때문에 요 상황은 요거는 이제 요거 이꼴 요거 해서 3배율식이 0인 되는 보다 K값 찾으면 되겠습니다. 반대면서 맞나요? 그럼 이거 이꼴 이거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쓰면 안된다 했다. 그래프를 보관했다.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루트 x-3은 요렇게 생겼다. 요건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그게 한 점에서 만나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을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려보면 요정도쯤 됩니다. 요렇게 한 점에서 조금 더 내려왔으면 두 점에서 만나죠. 두 점이다가 요때도 두 점에서 만나요. 그거보다 밑으로 조금만 내려버리면 계속 한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그 경계가 요 점을 지날 때의 상황을 알아야 되고 접할 때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요거는 된다 그지? 요거는 두 점이니까 요거는 안 되지만 그 밑으로 떨어져요. 요 y좌표는 a가 요거보다는 더 밑으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요렇게 접할 때 그럼 접할 때는 요거 이꼴 요거 해서 바로 제곱한다. x-3은 x제곱 2ax 더하기 a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a-1x a제곱 플러스 3이 요게 접할 때니까 판별식이 0이 됩니다. 바로 제곱할게. 4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12는 0이 됩니다. a는 마이너스 4분의 11이죠. 이렇게 될 때 A값이 마이너스 4분의 11이죠. 뭐 이만 많이 나오죠. 왜 이만 크고 X제곱 X-3은 X제곱 2AX A2A-1X A제곱 4-3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4A 4-3은 이렇게 될 때가 A야. 요거보다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분의 11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요렇게 될 때보다는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요렇게 될 때가 뭔데? 요점을 지나 요점을 이해를 해야 돼. 요렇게 내려오다가 요점을 지나는 그 순간 바로 밑에서부터 한 점씩 나옵니다. 그거는 3,0이니까 3, 맞죠, 이란. 그 다음, 요점을 지날 때, 3,0을 지날 때, 3,0. A는 이때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A가 마이너스 3보다는 작을 때. A가 마이너스 3보다는 더 밑으로 떨어질 때. 대고 쪽에, 오른쪽에 있는 요 유형 되게 중요해야 돼. 이 그래프가 교집합의 개수가 0이라는 말은 교점이 없다 이 말이야. 안 만난다 이 말이야. 요 그래프는 마이너스 루트 x를 루트 마이너스 x를 x로 2만큼 평행이다니까 요렇게 생겨요. 요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지. 요렇게 될 직선. 이렇게 하면 안 만난다. 무슨 상황을 찾아야 돼? 요렇게 접할 때 상황을 찾아서 그거보다는 직선이 위쪽에 있습니다. 판별식이 0이 되는 K값을 찾아서 K는 그거보다는 크다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요. 됐죠? 판별식이 0이 되는 K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보다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맞네. 그 밑으로는 아무리 내려가도 뭐냐? 이걸 만나는 거지. 밑으로는 아무리 내려가도 만나는 거야. 됐지? 723번 볼게. 이거에 대해서 함수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날 때 pq의 길이를 구하세요. 요거는 무리함수인데. 무리함수인데, 요렇게 생긴 무리함수.
그리고 역함수는 y 이 x의 대칭이 됐으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 교점을 어떻게 찾아야 돼? y 이 x하고 교점을 합산도 y 이 x하고 이거. 그래서 이거 이꼴 이거를 열리면 이거 이꼴 이거를 열리면 이거 이꼴 이거 풀어봐. 루트 2x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1을 열로 이해합니다. 왜? 그래야 근호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제 제곱해 주면 자 이렇게 됐지. 지금 여기는 근이 1, 3 나오지. 근이 1, 3 나왔다 그지? 그럼 그 근 뭐에 가? 만약에 근이 1, 3이 되면 1, 1, 요거는 3, 3, 여기서 두 점 사이 근이 구하면 돼. 그렇게 내면 잘 안 틀려. 근데, 요게 만약에 셈이 2로 요렇게 꽂혀놔. 이거 푸는 게 아니고, 만약에 식이 요렇게 될때 이해하자. 이렇게 될 때는 막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근을 혹시 찍어놓고 막 루트 막 나오고 이런 그림이 나와. 그럴 때는 근을 구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요거 이두 근을 그냥 알파벳 이렇게 되어야 돼. 그럼 요점의 좌표는 알파, 알파, 베타, 베타. 이거나 요거 있더니 요거 y고 x하고 교점이니까 알파, 알파, 베타, 베타. 그럼 요두점 사이 근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의 루트. 이게 그거죠. 그럼 2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다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자, 요렇게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4를, 알파 베타 대신에 2를 대입을 해서 요거 계산해. 요렇게 나올 때도 많이 있어. 아까 같이 딱 떨어지면 좋은데, 안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고 막 어렵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요 자리 A가 이렇게 나오죠. A가고, 요두점 사이의 거리가 뭐 4로 뜨이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 요렇게 나누고 요거를 4로 뜨이다 요렇게 해서 알겠지 무슨 말이에요? 32번 할게. 29번 이 범위에서 이것의 최대값이 2, 최소값이 1일 때 상수 AB에 대해서 모든 AB의 값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2에서 1. 요 그래프는 y는 a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다. 마이너스 해주면 x 이렇게 되니까 2만큼 b만큼 이동형 그래프. 꼭지점이 2,b네. 꼭지점이 2,b가 되고 요 그래프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 A가 양수지. 그럼 A가 양수 같으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지. 이건 A가 양수 같아. 모르니까, 모르면 자꾸 이렇게 분류를 해야 돼. 뭘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럴 때도 해보고, 요럴 때도 해보고. 그 다음에, A가 음수 같으면 이렇게 된게 원점의 대칭이 돼서 이렇게 됩니다. 이건 A가 음수이라면 요런 식에서 생겨요. 그럼 이렇게 될 때는 이게 감소함수고, 이렇게 될 때는 이게 정도함수. 이게 돼. 이럴 때는 그래프가 감소하는 그래프고, 이때는 그래프가 증가하는 거예요. x가 커질수록 커지는 거고, 이건 x가 커지면 오히려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 범위가. 요렇게 되어 있죠. 그럼 자, 이제 a가 양수일 때는 감소. 이제 필요 없다. 양수일 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고, 음수일 때는 이렇게 증가하는, 요런 모양인 거예요. 그럼 범위가 어디냐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했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요 범위에서까지.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이게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이겠죠. 이때는 반대로. 이게 최소값이고 이같이 최대값이겠죠. 그게 얼마가 되는 거죠? 최대값이 2가 되고 최소값 여기 1이에요. 요게 2가 되고 요게 1이 됩니다. 그럼 요 경우부터 마이너스 2를 넣으면 2가 돼야 되고 1일 때 1이 돼야 돼. 누가? 요식이. 그럼 이제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이게 플러스 2가 되니까 a 루트 4니까 2a가 되고 플러스 b 했더니 그게 최대값 2가 됩니다.
1을 넣으면 1이 돼요. 1 넣어봐. 1 넣으면 그냥 A 더하기 B. 자, 그것이 또 1이 돼요. 자, 빼버리면 A가 1이 돼요. A가 1이 되면 B는 0이 됩니다. A가 1이다 하는 것은 요 조건에 맞지. 그럼 AB가 요렇게 하면 될 수 있다는데. 요런 경우도 되는 거다. 1일 때 값이 2가 돼야 돼. 1일 때가 제일 크기 때문에. 1일 때는 A 더하기 B잖아. 요것대로 구해놔도 되고. 요 값이 2가 돼야 되고, 2A 더하기 B, 요 값은 1이 돼야 돼. 반대로. 또 빼버리면 A가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3이야. 자, 요건 A가 음수라는 조건에 역시 맞지. 요렇게 돼도 되고, 요렇게 돼도 돼. 그래서 그렇게 되는 모든 AB 값을 구하려 때, 요럴 때는 0이 되고, 요럴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경우를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것과 이것과 그거를 막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르니까, 이런 경우도 해보고, 이런 경우도. 만약 이렇게 구했는데, 만약 여기서 A가 양수가 이런 경우는 될 수가 없다. 이런. 에펙스는 그래프가 0보다 클 때는 루트엑스예요. 이건 루트엑스 그래프.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엑스 그래프 있지. 루트엑스 또는 루트엑스 그래프. 0보다 작을 때는 2차함수 x제곱이에요.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하면 2차함수 x제곱이에요.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 오면서 함수가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요렇게 생긴 직선이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이 두 점 AB에서 만나. 요 점에 좌표를 줬네. 마이너스 2,4랑 4,1. 이렇게 좌표 두 개를 줬네. 오른쪽 그림같이 주어진 함수 FX 그래프와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요. 여기서는 무슨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넓이 못 구하지, 이걸 어떻게 구해? 못 구해, 이거는. 곡선으로 된 거는 우리가 못 구해. 그래서 이런 유행의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양을 빨리 잡아줘야 돼. 이 상태로는 절대 못 구해. 이거 나중에 이제 적분 2학년 때 가면 적분 이런 거 배우면 구할 수 있어. 지금은 못 구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 먼저,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빨리 이해를 해. 이거 하고, 이거를 빨리 이해를 해. 이게 뭔데, 이게? 이게 서로 역함수잖아, 역함수. 그럼 XY 바꿔. X는 Y제곱, Y는 풀마 루트 X. 요거하고 요게 같잖아, 이제. 그럼 이거 두 개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그게 이해가 돼. 그럼 이 그래프나 이거는 똑같은 그래프네, 이제. 단지 Y 골 X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자, 요 그림, 이제 뜻을 이해됐으니까, 여기서 봐. 요렇게 내린 거하고, 여기서, 요렇게 내린. 이게 똑같은 그래프죠. 요렇게만 하고, 요렇게 된,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 루트 X는 요렇게 된 포물선 중에 위쪽을 넣어요. 그 다음 요거는 XY가 바뀐 건데, 똑같은 그래프를 요렇게 그립니다. 요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요게 바로 요 그래프하고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요 그래프랑 요거는 똑같은 그래프인데, 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요거를 요렇게 그립니다. 그럼 요쪽 그래프랑 요쪽 그래프랑 똑같은 그래프야. 이 축을 이렇게 90도 갖고 이렇게 돌리면 똑같은 그래프야. 그럼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같은 부분이지. 요거하고 요게 똑같은 그래프. 똑같은 그래프인데. 그럼 요거, 요 넓이 대신에 요 넓이를 구해도 되겠지. 요 부분의 넓이랑 그 빨간 부분의 넓이가 똑같은 거야. 요 전체를 여기로 옮긴다. 요건 아니다. 근데 아니지만 요 신경 쓰지 말고 요 부분 전체를 요렇게 옮겨봐. 그러면 요 넓이는 우리 구할 수 있다. 요거는 사다리 꼴이.
그래서 무슨 넓이를 구해버리냐면, 지금 요 그림에서 요거다 그래? 요 부분.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렇게 구해놓고, 요만큼은 원래 아니었으니까 빼주면 되겠지. 이해되는 사람 좀. 되는, 되는 척 하고 있어. 뭐지, 이래 하지 말고. 표정은 좀 이래가 있어. 제일 모범다, 모범다. 요거하고, 요게 똑같은 그림이야. 똑같은 그림을 요거를 띄어서 요렇게 붙인다.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한 다음에 요만큼이 더 더해져 있잖아. 요 하얀 부분. 그 하얀 부분을 빼버리면 그게 넓이야. 이거는 이제 사다리 꼴이니까 요 좌표다 아니까 사다리 꼴 넓이 구하자. 근데 요 넓이만 해결하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삼각형이야.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우리 넓이 구할 수 있는 여기 요렇게 수직이 되어 있고 요렇게 하면 A점의 좌표 알지? 마이너스 이거 요게 4 안에 4. 그 다음에 요 직선의 Y절편이니까 X에 0 찍어놓으면 3분의 10이에요. 요 점은 3분의 10. 그럼 요 밑변 길이 구할 수 있죠. 근데 요 가로 길이는 2가 되겠지. 요 길이는 또 2가 돼. 그럼 가로 밑변 높이라니까 직각사항의 넓이를 요 넓이에서 빼버려요. 그래서 계산만 처리하면 되겠지. 그러면 항상 막 이런 문제를 나중에 2학년 가서 또 나와. 이런 형태에서 그 곡선으로 막된 건데 넓이 구하. 그럼 그거는 뭘 이렇게 옮기는 거야. 옮겨가지고 뭐 사각형을 만든다든가 뭐 삼각형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도형을 변환시키는 거야. 여기서 역함수라는 걸 이해를 해야 곡을 풀수 있는 거야. 요거 두 개는 서로 역함수라는 거. Y 꼴 X 되고 Y 꼴 루트 X 이건 같은 거래. 그냥 이렇게 대칭식에 나왔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 그래프만 그릴 줄 알고, 그래프. 이런 그래프 어떻게 그려? 분류를 하면 X가 요러 할 때랑, X가 요러 할 때로 분류를 시키면 X가 n보다 클 때는 Y는 루트 2X가 돼. 요럴 때는 Y는 0. 그럼 저요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루트 2X니까 n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요 요렇게 생겼다. 루트 2x. 0보다 작을 땐 0이니까 요게 그래프. 요렇게 하다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만 그리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지. 기울기가 1인 요런 직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요런 직선 아래위로 요렇게 움직이면서 만나는 개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요. 그럼 자, 지금 몇 점? 한 점. 이쪽이 한점 만나고 있지. 계속 한 점이 되다가 요 꼭지점, 원점을 지나는 순간 두 점이지. 조금 더 올라가면 요게 세 점이에요. 이랬대. 다시 요렇게 접해버리면 두 점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요렇게 접하게 될 때의 Y절편 K값. 그거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접하는 건 어떻게 찾아? 요 2차, 요거 물이식하고,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해서 판별식이 0이다. 거기서 이제 K값 찾아. 됐지? 거기서 K값 찾아. 그 K값보다는 K가 그거보다는 작아야 돼. 세 점에서 만나야 돼. 더 밑에 떨어져야 돼. 그래서 요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언제까지 되느냐 하면 원점을 지날 때. 원점을 제가 0,0이니까 K가 0이 되면 되는데 K가 0보다는 커야 된다. 그러면 요 사이 있는 요런 형태가 되면서 세 점에서 이렇게 만납니다.